최성해 총장 관련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건인데요. 최성해 총장의 석사학위, 교육학 석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학 박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디냐면 워싱턴 침례 신학대학교. 우리가 잘 몰라서요. 워싱턴 대학교인가 보다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으로부터 답변이 왔던 거죠. 이게 네. 교육부가 우리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라고 알고 있는데요. 외교부 네, 통해서 제출받은 자료입니다. 네, 이 워싱턴 침례 신학대가 이제 버지니아 주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이어서 버지니아 주정부에 확인을 했고요. 학위를 줄 수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인 것은 맞는데 84년부터 2004년까지 교육학 석사나 교육학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학 석사나 교육학 박사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않았다. 그런 학위는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신 거죠? 네. 네네. 예,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 줄 수도 없고 그러면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교육학 석사, 교육학 박사는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동양대 우리 최성해 총장이 올려놨던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력이라고는 당국대 명예 박사 그리고 신학 관련한 석사인 것 같은데요. 그럼 당국대는 명예 박사를 이렇게 줍니까? 저는 여러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립학교법의 위반인지. 대한민국의 어느 총장이 대학 재적인데 대학 학사라고 하고 그리고 받지도 않은 교육학 석사, 박사를 받았다며 그것도 미국에서 받았다고 모양을 내세우고 그리고 당국대에 가서 그런 걸 기반으로 명예박사를 받았을 텐데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아무도 총장이 이렇게 학위를 조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제도가 미비하다면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히 여기에 대해서는 처벌 조치가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분노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제도적 장치를 좀 만들어 봐주십시오. 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법에 근거해서 이것이 어떠한 조치들이 가능한지를 법률 검토 중에 있고요. 법률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장의 월급은 어디에서 나갑니까? 사립학교는 학교에서 나가죠. 학교? 나가죠. 교비요? 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죠? 그러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은 그렇게 위장되고 조작된 곳에 쓰여도 되는지 이것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동양대학에서 학생 수가 모자라다고 위장 입학 의혹 알고 계시죠? 네. 위장 입학 의혹 화면 봐주십시오.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직원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부탁합니까? 가족들을 입학시켜달라는 겁니다. 가족들을 입학시켜주면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가족들을 입학시키되 금방 그만둬도 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 장학금, 그렇게 해서 부정 입학된 사람들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 32명.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32명입니다. 그들에게 한 명을 뺀 전원에게 300만 원에서 400만 원대 장학금이 갔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간 장학금인지도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비에서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이런 장학금을 썼습니다. 이거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부정입학, 대학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입학해서 됩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내용? 똑같이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이제 부정입학 의혹이 있을 경우에 가장 첫 번째 취하는 조치는 대학의 자체 조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자체 조사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조사 과정이나 내용이 적절한지를 저희가 판단하고 사안조사나 특별감사에 들어가고 동양대도 지금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미성년 공저자 논문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셨죠? 네. 예, 부정공저자 논문이 15건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대학 입시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저희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대학 입시에 사용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은 저희가 그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하고 전체적으로 분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옆에 서울대학교 총장님께 잠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부정 논문 그리고 부정으로 있었던 서울대 수의학과 이모 교수 있죠? 네. 이모 교수는 아직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번 학기에 강의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여러 가지 사안이 걸려 있어서 뭐 조사 중이라서 그 확정되는 대로 좀 조치를 할 계획이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니 무슨 마음이 짠하십니까? 그게 아니시잖아요. 저희가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지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아 서울대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을 거다 판단하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조카 두 명 서울대 수의대학원에 나란히 입학시킨 조각 그리고 교수 논문 부정 강조자 아들 등록 후에 강원대 편입학 서울대 대학원 입학까지 서울대 대학원 이렇게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입학 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네. 지금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소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전공 분야가 특수해서 대학원의 경우에 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